네, 저기 파이널 PBL 보고서 그 1팀의 최진호 팀장이 먼저 PBL 발표를 한 10분 하고 프로젝트 이어서 프로젝트 발표 10분 정도 해서 15분에서 한 18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원 팀장 최진우입니다. 먼저 이제 10가지 이제 제가 배웠던 10가지를 말해보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QR 분해와 이제 트윗값 분해, 그 다음에 테일러 정리, 이변수 함수의 극대등수 판정법, 그리고 경사각방법, 베이지 정리, 그 다음에 이상확률 분해 변수, 베르누이 시행, 그리고 주성분 분석과 오차 역전파법에 대해서 예,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거 죽여서 이거 올려서 화면을 좀 키웁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적어봤습니다. 예,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QR 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QR 분해가 안 되는 건 당연히 이제 SVD를 통해서 주성 분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변수 함수의 대략적 형태를 설명하거나 예, 그거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앞에 이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자신감은 좋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신경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 성찰 노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팀플러스로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다 저희 팀원들이 또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서로 알려주면서 좀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송소영 학우분이나 태영기 학우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더욱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챕터 4를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챕터 1, 2, 3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거기서 많이 응용을 하면서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했냐면은 저는 이제 꽤 많이 사용했던 생각입니다. 세이지도 해보고 유틸리티도 해보고 지오제브라도 해보고 했지만 이 세이지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세이지만 쓰고 있고 또 세이지가 애초에 파이썬 기반이다 보니까 요즘은 파이썬도 해서 계속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의 본 강좌에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이제는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적 지식이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인지 자세히 장담 못하지만 이제 간략적으로라도 제가 다른 사람 설명하라고 하면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앞에 부분에서 좀 많이 말씀하셔서 여러 풀이 방법을 비교하고 AI 판결이 이제 공정성과 같은 토론을 참여하면서 상당히 그게 나는 즐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운 내용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 자체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이제 AI 학습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께서 학원 하시는데 거기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번 특강 같은 걸 비슷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예, Q&A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들은 평가도 이제 역시 저보다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본고기가 엄청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자체 평가에 따른 장점이나 이제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자기주도 학습 통해서 이제 잘 모르는 이론이 있거나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시글을 참고하면서 쉽게 학습하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특히 복사 붙여넣기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것을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효과적이었다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선 전자교재에서 많은 부분 이제 링크나 이제 세이지 코드 같은 부분들이 엄청 많이 도움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은 전에 다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딱히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부분에서는 이런 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변수함수의 극대구속 판정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본 강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은 역시 그냥 세이지를 통해 수업을 하다 보니 엄청 효율적인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PBL 이번에 이제 Q&A를 통해서 할수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넣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특히 저번 옛날에 했었던 그 QR분해 학습하던 도중에 생겼던 이제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그거를 한번 지오제브라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변수 함수의 극대수소 판정법에 대한 이제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 AI의 통계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김두영 학우분께서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저랑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올렸었던 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제 생각에 전자 교재에 나와 있던 이제 것이 이것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였는데, 이제 이거에 관한 설명은 적혀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다른 분들께서 이제 답변을 통해서 이제 달아주신 덕분에 제가 좀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었던 이팀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서인데, 이건 나중에 팀 프로젝트 설명 때 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그잼 1에 대한 이제 풀이했던 것들이고, 팀 T1이랑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아이들이 평범한 거 말고 남들이 안한 거. 예, 알겠습니다. 다한 거고, 행렬은 다한 거고. 예. 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었는데, 페이지가 100페이지였죠? 100페이지였죠? 잠시. 쭉 가서 흥미 있는 게, 뭐 한자. 예. 예. 어떤 학생은 그냥 준 것만 했는데 이 중에 세 번, 세 문제 풀어본 거. 예, 맞습니다. 세 문제 풀어본 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확실하게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수렴할 때까지 x를 이동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게 함수를 이제 두번 미분한 것 분에 이제 한번 미분한 것을 갖다가 방향 이동 탐색 방향으로 잡아서 이제 풀어나가는 형식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 계산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계산할 때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적분의 정의 같은 건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문제들을 새로 바꿔서 해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꿔서 파이널 코멘트. 예, 그 이제 파이널 코멘트 같은 게 제가 새로운 방식을 학습을 통해 많이 깨닫고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교재 활용이 익숙해져서 모르는 부분에 참조하고 싶은 부분들 쉽게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쓴 책은 그냥 책을 전자화한 책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쓸수 있고 실제 텍스트 카피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책에다 동영상 강의를 집어넣고 그리고 실제 코드를 집어넣고 그리고 필요한 링크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사실 그 미래형 그 전자교재예요. 보통 그 킨들이라든지 데서 쓴 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갑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팀 프로젝트 기획서를 통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티브 같은 과학 잡지랑 파이썬 사전, 그리고 유다시티, 그 다음에 카드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고려사항은 이제 기초식이 부착한 독자분들이랑 웹사이트 형식이라는 점을 갖다가 활용을 했고,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경망 부분이 내용이랑
건 다 됐지만 HTML 쪽으로 아직 옮기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원래는 1, 2, 3로 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 들어가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원래는 이게 화면이 넓을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옆으로 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 상황인 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여기서 학습을 하다가 이제 보통 세이지 코드가 지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세이지 코드를 이걸 통해서 여기다가 넣고 다음에 이제 다른 세이지 창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서 응용한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폰트나 색깔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독자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이런 도구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건 아무 수도 없어요. 스마트폰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 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 프로그램과 이제 인공지능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사한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덧셈을 하는 방식이 여기는 9+6하면 그냥 15가 나온 방식이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오차가 나오다가 이제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아까 운이 좋아서 이게 나왔지만 예, 이렇게 원래 이렇게 틀리다가 가면 갈수록 이 오차의 범위를 줄여 나가다가 이제 나중 결과적으로 이제 15가 나온 형식의 이런 식을 갖다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T-Rex 게임 이게 그 구글에서 있는 그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직접 요거를 플레이를 하는 형식으로도 만들어 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게임 소개를 통해서 이제 룰과 이런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입력된 요소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코드, 인공지능 코드를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구동 못하지만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래도 한번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끌고 와봤습니다. 이제 피드백 코드랑 이제 장애물 위치 및 높낮이 인식 자동 조작 코드 같은 거죠. 코드만 있으면 고쳐서 우리가 만든 환경에 집어넣으면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주성분 분석과 이제 신경망을 했는데 이제 신경망은 아직 제작이 아직 덜 돼 있어서 아쉽게도 안 되었지만 일단 이렇게 전자 교재에 있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예 그 마지막에 이제 인용구를 넣으려고 했었지만 아쉽게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이에 세이지 코드도 넣어놓고 해서 이렇게 아 이건 아니구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주성도 이제 안에 깨던 못한 거죠? 예 지금 세이지를 여기 사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대신에 저희 그 내용 안에는 예,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넣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여기 이제 거듭제곱법 세이지나 예, 거듭제곱이랑 이렇게 저거 주성분 분석의 예시 이제 그 이것 또한 이제 출처가 이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지들 각각을 넣으려고 했었으나 예, 저희가 지금 아직 그거 자체는 원래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튼 이제 모든 다른 예시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뉴스 카드 형식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타 전공이나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파이널 코멘트. 다 했던가?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파트를 몇 개로 나눈 거예요? 프로젝트는? 지금 프로젝트가 총 4개입니다, 파트는.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걸 합쳐서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식인가?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 수고했어요. 자, 수고했어요. 그래요. 차별화된 보고서였어요.